안녕하세요. 유니온의 대표 탁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깅포 이슬입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 비트코인 6,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큰 희망이 보이는 9월 달까지는 열심히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탑코인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탑코인은 얼마 전 출시 1주년을 맞이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살펴보기 전에 비트코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2100개의 동일 발행량,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 구조,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딱한 가지가 다른데요. 네, 비트코인 캐시의 용량은 월등히 큽니다. 이 비트코인을 나카모토 사토시가 처음 설계할 때 블록 안에 들어가는 용량을 1메가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 백서상 거래량이 늘어나면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이 로드맵을 설정을 했는데 이 사토시가 잠적을 하면서 블록 용량을 늘리지 못했고 비트코인 코어 팀들도 이 블록 크기 확장에 대한 찬반 논론이 있었는데 결국엔 처음 설계했던 대로 지금 1메가 바이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늘리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지다가 2017년 8월에 비트코인 하드포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한계점으로 보이는 블록 용량의 크기를 늘린 건데 8메가바이트에서 32메가바이트까지의 블록 용량을 높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더 많은 거래를 블록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로 거래와 빠른 거래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가 최근 5월에 하드포크로 32메가까지 이 블록 용량을 늘렸고,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의 기능을 탑재시켰습니다. 이 비트코인 코어 팀들도 블록 사이즈를 늘리면 이 채굴이 중앙 집중화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보안 문제가 취약해진다 말했는데, 현재까지는 크나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아직 해킹이 발생 안된 거지. 이 비트코인 캐시가 블록 사이즈를 늘려서 안정성이나 보안성을 지금 보장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블록 사이즈 확대로 인해서 해킹이 발생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이지만 비트코인 캐시에서 이번에 워몰 캐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 캐시에서 토큰을 발행해서 비트코인 캐시 보유자들에게 에어드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토큰 발행으로 생태계를 키우고 워몰 캐시 프로젝트의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금전적인 배당금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의 네트워크 로드맵을 보면 10월 15일에 테스트넷 0.18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11월 15일에 두 번째 하드포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될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진 않았고요. 이 비트코인 캐시는 우지앙과 로저버가 밀고 있는 프로젝트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로저버가 이 비트코인 캐시 한국 미드업에도 참가하고, 비트코인 캐시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저버가 이 비트코인 캐시의 창립자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근데 로저버가 이 비트코인 캐시의 얼굴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원래 로저버는 비트코인닷컴의 대표로서 이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렸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폄하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진정한 비트코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는 비트코인 유다로 불리고 있습니다. 로저버가 비트코인 캐시 측에서 제공하는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라는 루머도 돌고 있고요. 최근 로저버가 서울에서 열린 분산 경제 포럼 2018에 참가해서 비트코인이 처음 백서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기본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블록 사이즈가 커진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의 미래보다 더 밝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 아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단지 블록 사이즈로 좀 이런 비트코인의 정신을 논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홍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가 결제 플랫폼인 퓨즈X와 파트너십을 맺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캐시가 실물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면 수요층이 많아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에서 진행했던 이 블록체인 크립토밸리 구상을 위해서 비트코인 캐시 최대 채굴업자 이 비트메인의 공동 창립자 우지앙과 로저버가 자문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렇듯 비트코인 캐시는 실제 화폐로서 사용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여러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의 수장인
릭 펑벤치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나카모토 사토시가 계획한 블록 사이즈업의 방향대로 간 비트코인 캐시가 사토시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는 모든 이들의 화폐라고 보았을 때 비트코인 캐시는 하나의 사업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모든 결정들이 제3자의 득을 위한 것인지 사적인 욕심이 들어간 결정들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